작은 애는 집 앞마당에 있는 정원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아저씨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작은 애는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이 싫은지 아저씨 옆에 있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 있다 보니 작은 애의 엉덩이 부분에 벌레가 기어 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간지럽나 봅니다. 작은 애는 주인 아저씨 주변을 서성이더니 아저씨 옆에 있는 나무를 쳐다봅니다. 작은 애는 혼자 나무를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연신 소리를 냅니다. 아마도 작은 애 혼자 놀기가 심심한가 봅니다.
작은 애는 나무줄기를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높이도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또 옆에 있는 줄기를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애가 오는 것을 보니 심심한가 봅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나무에 걸어놓은 바나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턱주머니에 먹을 것이 꽉 차서 빵빵한데도 작은 애는 이 바나나를 잡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 바나나를 주우러 내려가고 있는데 작은 애는 어릴 때 무서워했던 블랙양이를 만났습니다. 작은 애는 조금 놀란 눈치입니다. 하지만 작은 애는 블랙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바나나를 주우러 갔지만 마른 나무 잎에 가려진 바나나가 안 보여 다시 나무에 오릅니다. 블랙양이는 작은 애의 이런 행동에 놀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애는 블랙양이가 쳐다보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은 애가 블랙양이를 겁주고 있는 행동이 귀엽지 않나요?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작은 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혼자 바나나를 실컷 먹게 두었습니다.
작은 애는 큰 애 없이 오랫동안 단 하나를 혼자 실컷 먹었더니 이제야 큰 애가 생각이 났나 봅니다. 큰 애를 부르는 소리를 냅니다. 작은 애는 케이지 안에 있는 것이 싫은가 봅니다. 주인 아저씨께 큰 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이빨이 보입니다. 귀엽습니다.
작은 애는 배고픈가 봅니다. 케이지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주워서 입에 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작은 애가 이제는 케이지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한가 봅니다. 큰 애처럼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여유가 있다면 좀 더 큰 케이지를 장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보다 더 큰 케이지가 없다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밖에서 키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